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마리끌레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받아본 팬분들의 질문을 한번 읽고 답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앨범 10을 내고 나서 요즘 근황이나 TMI를 알려주세요. 제가 스탠다드 프렌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슈타인, 슬롬 그리고 여러 프로듀서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데, 운영을 제가 좀 일을 밀어놓고 있었어서 최근에 일을 복귀하느라고 좀 바빴고, 그리고 휴가를 다녀왔어요. 여행 다녀왔는데 좋았습니다. 10은 제게 참 선물 같은 앨범이었는데요. 음표 이모지. 언티님께도 기억에 남는 선물이나 편지가 있을까요? 일단 선물 같은 앨범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얼마 전에 전참시에도 같이 나왔던 매니저분이 생일 선물로 활을 사준 적이 있어요. 사냥용 활. 장력이 너무 세서 제 근력으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팀님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저는 하이파이 오디오가 있는 거실을 제일 좋아하고, 바이닐 켤 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음악 들을 때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탈색 정보 알려주세요. 비활동 시기 때도 탈색 모이시던데 머릿결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탈색 정보 알려달라는 말에는 탈색머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탈색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머릿결 관리법은, 저는 정말 머릿결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 같은 개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마일러브랑 돌고래 가사 보면 나는 아마 울게 될 거라는 가사요. 왜 우는 건지, 그 감정이 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막 자꾸 운다고 써놨는데 이건 꿈 얘긴데요.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돌고래 가사에 보면 거친 물풀들을 그녀가 한아름 껴안아준다면 난 아마 울게 될 거야. 꽃도 아니고 그냥 잡히는 대로 끌어안은 물풀 따위를 내게 소중한 것이라며 사랑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것조차도 고맙다고 안아주고 받아준다면 아마 울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동료들과의 협업이 주는 시너지 효과가 궁금해요. 언티님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잘 보셨네요. 그래서 언티님도 너무 좋아요. 감정 표현 감사드리고요. 좋은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이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 팀원을 알아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를 견뎌주는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탑이 부츠 중에 그 제일 애정하는 탑이는 뭔가요? 글쎄요, 다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자주 신게 되는 건 검정색 탑이 부츠예요. 빈티지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너무 많이 신고 다녀서 발냄새가 나진 않을까, 배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냄새를 맡아보았는데요, 별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 건강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이언티의 인테리어 추천템.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저는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걸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웬만하면 많이 알아보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사랑하게 된 장바구니 안에 그 제품이 무언가의 카피일 수도 있잖아요. 검색해 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잘생기셨는지 궁금해요. 여러 번 말하지만 이건 저희 엄마도 저한테 해주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독특하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기억에 남는 팬의 말. 글쎄요, 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지금 딱 나오지가 않네요. 편지도 많이 써주셨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보았을 때 저는 읽기 어려운 타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알아보는 팬분들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세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특이하고 특별한 언티님,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토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토라면 제 생각을 얘기하면 너무 진지해질 것 같아서, 요새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OK Let's Go Daily라는 걸 검색하시면 꼬맹이가 OK Let's Go 하는 밈이거든요. 근데 매일 똑같은 영상을 올려요. 그걸 보고 삶의 힘을 얻어요. 오늘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내가 아무리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도 다시 초기화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오케이 레츠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팔로우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분야 불문하고 좋은 작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 작품들이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게 개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작품보다도 작품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더 궁금하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 제가 작품에 돈을 쓴다거나 제 시간을 쓴다면 좋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듣고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소장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저의 팀이 만든 작품들이 좋아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자이언티의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들 가짜 웃음 짓고 진심 없는 말 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심이 느껴지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제가 하게 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은 한 해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자이언티였습니다. 쿠키 영상입니다. 마리클레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